보도록 하자. 경제활동과 희소성, 아까 보조단을 안 했는데요. 보조단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생산의 요소가 있어요. 생산의 요소. 생산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쇠자를 생산한다고 쳐봐. 뭐가 필요하겠어? 뭐? 자가 필요해? 뭐? 아, 너가 이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너가 이거 만들어서 팔아먹을 거야. 이윤을 남기려고. 그치? 응? 이윤을 남기려고 팔을 거야. 특화시켜가지고. 그치? 돈 벌으려고. 이윤을 얻으려고. 뭐가 필요해? 이거를 특화시켜서 팔 거야. 뭐가 필요해? 아,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만들든지 기술자를 데리고 오든지. 그지? 맞아? 너 그 말 그대로 너가 기업 1인 기업이더라도 하여튼 기업일 거 아니야. 그지? 공장이 있어야지. 그지? 그죠?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요? 인간의 이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활동을 노동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노동이 있어야 돼요. 자를 만들려면.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 돼요. 생산 활동에 필요한 뭐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토지라고 보면 돼. 공장을 어디에다 줄 거야? 그지? 건물까지 얘기를 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자본. 돈이 있어야지. 돈으로 뭐를 해? 재료도 사오고 공구도 사고 그지? 공장도 짓고 그럴 거 아니야? 돈으로. 그지? 맞죠? 돈으로. 생산요소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필요해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생산요소라고 그러거나 뭐예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다. 노동, 토지, 자본을 전통적인 생산요소, 생산의 3대 요소로 봐요. 일반적으로 가게는 기업의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해요. 누가? 가게가. 기업은 그 대가로 뭐를 줘요? 임금 지대 이자를 준다라고 원장님이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노동, 토지, 자본에 뭐를 더 포함시켜요? 기업의 경영활동을 하나를 더해서 4대 요소라고도 해요. 아까 가게는 뭐라고? 토지, 노동, 자본을 한 다음에 뭐를 받아가? 임금, 지대, 이자를 받아가. 알았지? 가게는 이 세 가지를 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가를, 기업은 이것을 지불을 해요. 알았죠? 쉬워? 쉽지요.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자료.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 볼게요. 경제 주체가 세 개가 나왔어. 아니, 네 개가 나왔어. 그죠?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주체, 오늘 네 가지 배웠잖아요.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어요. 그죠? 가게는 기업한테 뭐를 줘요? 가게는 기업에다가 뭐를 제공해요? 토지도 제공하죠? 노동도 제공하죠? 자본도 제공하죠? 그죠? 자본을 제공하고 받는 게 뭐다? 이자를 받아요. 맞아? 이자를 받아요. 노동을 제공하고는 임금을 받고요. 토지를 제공하고는 지대를 받아요. 맞죠?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든 거를 팔아먹잖아, 가게. 가게는 그거를 갖다가 뭐를 해? 소비한다라고 그러죠? 재화랑 서비스를 뭐예요? 소비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을 내죠. 돈을 내죠. 그지? 돈을 내죠. 여기에서 받은 이 소득으로 돈을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는 세금 받죠? 맞아? 가계로부터도 세금 받죠? 정부는 그럼 가계한테 뭐를 해요? 공공재를 제공하잖아요, 공공재. 맞죠? 사회 간접자본. 공공재가 더큰 의미라며, 그지? 같이 쓰는 게 공공재 아니오, 그지? 똑같죠. 기업도 공공재를 사용하고 사회 간접자본을 사용을 하죠. 정부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외국, 이거는 국민 경제, 한 나라의 경제고, 맞아? 한 나라의 경제고, 그죠? 외국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수입하고 수출을 해요, 서로. 그죠? 이거는 실물이에요, 실물. 물건 같은 거,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게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빨간 선은. 그지? 그 다음에 파란 건 돈. 그지? 돈의 의미를. 오늘날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의 경제 주체는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네 가지는.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반복해요. 경제 활동이죠. 국내외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경제가 원활히 순환이 돼요. 자, 가계, 기업, 정부. 자, 그리고 자료 3번. 우리 자원의 희소성 하면서 무상재랑 경제재랑 보자. 무상재 볼게요. 공짜인 것 같아요. 경제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우리 햇빛, 너 햇빛 받았다고 돈 내냐? 나라에다가? 공기, 오, 이 새끼는 숨 10번 쉬었어. 얘는 5번만 쉬었는데 이두 배나 쉬었어. 돈 많이 내냐? 아니죠. 그죠? 햇빛과 공기 같은 거가 공짜예요. 공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징, 무상재의 특징은 양이 무한해요. 희소성이 없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경제재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돼요. 자동차나 옷 같은 거. 돈 주고 사야지. 돈 주고 사야지. 희소성이 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다 뭐예요? 거의 경제재야. 다돈 주고 산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 공간에, 이 교실 안에 있는 거다돈 주고 사온 거지? 다돈 주고 사온 거야. 원장님이 산 거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머리 아파. 막다 생각이 나요. 금액이 다 생각이 나요. 그죠? 이거 3천만 원. 저거 문짝에 스티커 발랐는데, 문짝 하나당 12만 원. 근데 저 12만 원짜리 스티커 붙인 거를 갖다가 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교실을 막 샤프로 파는 애가 있어서 거기를 나무로 댔어요. 응?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교실 6개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냥 그거랑 똑같았거든. 칠만 해놨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다 파, 이렇게 샤프로 뚫어. 이씨, 파져요? 넌 파면은 넌 씨. 끝장나. 물은 과거의 대표적인 뭐였다고요? 무상재였어요.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오늘날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수를 구입해요. 이와 같이 무상재와 경제재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이 22살인가요? 군대를 갔다가 24살, 5살이 됐겠지? 24, 25가 됐겠지? 25살이라고 봐. 원장님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수돗물 먹었거든? 또는 그 수돗물로 팔팔 끓여가지고 보리차 알죠? 보리차를 먹었어요. 응? 학교에서는 그냥 수돗물 먹었어. 학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수도꼭지에 입대고 벌컥벌컥 맞았어요. 몸에 좋든 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생겼더라. 난 편의점에서 응? 뭐 패밀리마트 뭐 이런 게 생긴 거요. 지금 시유로 바뀌었지만 응? 물을 파네. 물이 그 당시 기준으로 콜라도 500원인데 콜라도 500원인데 물도 500원이더라고. 지금은 콜라 하나 잡으면 막 1,500원 이렇대. 그지? 되게 비싸던데, 그지? 원장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물은 못사 먹겠더라고. 차라리 콜라를 먹으면 이게 낫겠더라고. 왜? 아까우니까. 저거는 나는 원장님 생각으로는 무상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콜라는 그래도 설탕이라도 듣고 깜장물이라도 들었지, 그지? 그리고 톡 쏘는 것이 달달한데, 물을 집에 많은데, 물그 집에 정수기 틀으면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지? 그걸 사 먹을래니까, 그지? 너무 아까워요. 세상이 바뀐 거였어요. 뭐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았죠? 원장님, 군대 가기 전엔 안사 먹었던 거예요, 그런 게. 전 잊지도 않았어, 생수라는 게. 알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